알라우 아크바르!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제 눈이 안 보이죠?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면 제 눈이 보이죠? 고개를 들지 않아도 저는 전방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턱이 보이죠? 다소 보입니다. 근데 헬멧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굿데이 유튜브 빠삐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테러를 모의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게 바라클라바라는 겁니다. 헬멧을 쓰고 벗기 굉장히 쉽게 해주는 인너웨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헬멧의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헬멧 쓰는 유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유형, 2번 유형. 자, 각 유형별로 헬멧을 쓰는 게 다릅니다. 헬멧을 어떻게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면은, 헬멧을 착용했을 때 내가 자동차 운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개를 돌리지만 리어뷰 미러나 사이드 미러를 조정할 때 고개를 돌리지 않고 견눈질로 숄더 체크 정도만 해서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되죠. 그 말인즉슨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유형에 보시면은 어떤 거는 헬멧을 시야가 과도하기 위해 가드가 거의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 답답하고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턱 부분이 보호되어야 된다 하시는 생각에 이 헬멧을 내려가지고 끝부분이 내 눈썹에 걸리는 상태로 이렇게 내려서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모터사이클에 따라서는 라이딩 자세가 다릅니다.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견눈질해서 타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자, 볼까요? 자, 헬멧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견눈질에서 위로 보면은 요 부분에 가려서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아, 잘 봅니다. 여기 시야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흔히들 턱 부분 풀페이스를 쓰는 이유가 턱 부분 보호나 뭐 여러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풀페이스를 쓴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풀페이스를 쓰면은 왠지 턱 부분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친 가드 쪽 부분, 이거가 포함된 부분을 좀 밑으로 내려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쑤그리가 안 타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쑤그리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엎드려서 타거나 비교적 이런 낮은, 근데 모터사이클 특성상 어느 정도 앞으로 숙여서 탑니다. 숙여서 타는데 여기 위쪽 눈썹까지 헬멧을 내려버리면은 요 부분에 시야가 가려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시야가 확보되는 선, 헬멧을 쓰는 위치가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하냐면 내가 어느 각도에서든 내가 고개를 들지 않더라도 시야가 확보가 되는 부분, 이렇게 있더라도 견눈질, 눈을 위로 뜨면은 앞에 시야가 보여야 되고 좌우가 시야가 가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헬멧의 착용 방법입니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헬멧이 쓰기 불편하다, 답답하다 해서 내피가 비교적 헐렁헐렁한 헬멧을 뭐 선택을 하시는데, 헬멧은 안전보호구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게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꽉 끼는 상태로 타야 됩니다. 불편하다고 헐렁헐렁한 헬멧을 쓰는데 이게 돌아가면은 헬멧 턱끈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